무슨 운전을 이렇게 해요? 야, 갑자기 거기서 튀어나오면 어떡해? 또 너냐? 또 그쪽이세요? 야, 나 여기 지금 목 삐끗한 거 같거든? 이거 어떻게 갖고 와? 이거 어떻게 갖고 와? 지금 누가 할 소리? 운전 제대로 안 한 건 그쪽이거든요? 뭐? 뭐야, 오빠? 야! 너! 이젠 놀랍지도 않네.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경찰서로 가죠. 아, 그 전에 병원에 가서 진단서부터 떼야겠네. 뭐야? 오빠, 이게 뭐라는 거야? 뭐? 경찰서는 뭐고 진단서는 또 뭐야? 나도 많이 다쳤거든요. 그쪽 난폭운전 때문에 그런 거니까 교통사고 진단서 떼야죠. 여기 횡단보도이니까 무조건 그쪽 과실인 건 말 안 해도 알 거고. 이게 진짜 너 죽을래? 지금 그건 공갈 협박인 건 알죠? 그리고 너 면허증 내놔. 어머, 면허증은 왜요? 아 진짜 너 좀 한다워? 너 빨리 가. 아, 이만해. 그럼 뺑소니로 신고할 테니까. 오빠 빨리 가라니까. 가기로 들가. 어? 너 잘 걸렸다. 이 거머리 같은 거. 이리 안 와? 이리 못 와? 어? 뭐야? 얘들아 뭐야? 엄마! 사람들 보는데 쪼! 아줌마! 아줌마! 누구한테 아줌마야? 어? 이리 못 와? 이리 못 와? 이들 오늘 제대로 걸린 거 같으니까 오늘은 이쯤에서 봐준다. 대신 너도 이러기만 해. 너! 다음에 보자! 이거 얼마든지! 아 엄마! 이 거머리 차두머리 같은 거! 어? 빨리 가! 이리 와! 아, 좀! 회사 사람들 보면 어쩌려 그래! 쪽팔리게! 아, 그리고 술한테 그게 뭐야? 그 어린애를 그렇게 꼭 울려서 보내야겠어? 어린 게 더 무서운 거야, 이거사! 물불 안 가리고 덤비면 그때는 어쩔 거야! 아, 답답해서 점심 먹고 드라이브 좀 한 거라니까! 뭐야? 안 되겠다! 우리끼리 이럴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가자! 가! 알았어! 다시는 안 그럴게! 됐지? 내가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? 이리 나와! 아이씨! 아 내가 오죽하면 이래! 싫다는 사람 억지로 불러다 놓고 어디 회사라고 맘붙일 때가 있어야지! 뭐야? 아니 출근하는 날부터 공장으로 어디로 뺑뺑이만 돌리고 어? 명색이 사장 아들이 제대로 된 방안 없이 이럴 거면 뭐하러 회사 나오라 그랬냐고! 그러게 누가 대학원 떨어지랬어? 남들 다 가는 대학원! 그게 무슨 소리야? 아버지! 여보! 아, 웬일이세요? 기척도 없이...